6월 21일 날씨 엄청 더워요. 실내온도 35도. 아, 덥습니다. 에어컨 켰습니다. 태양광 충전 2A로 되고 있거든요. 아, 너무 덥네요. 오, 더워. 지금 바로 360W 되니까 바로 에어컨이 가동되었고요. 어, 너무 덥네. 어, 일단은 360W 짜리 에어컨은 자동차 전체가 시원해질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 이거는 개인용 에어컨이라고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 바람을 본인한테로 향하게 해줘야 돼요. 아, 덥다. 대략적으로 소비되는 전기는, 오, 지금은 417W, 420W 쓰고 있죠. 참고로 지금 태양광 위에 2A 충전되고 있더라고요. 태양광에 좀 문제가 있는데 충전이 잘 안 돼요. 아무튼 대략적으로 지금 현재로는 35A를 소모한다고 생각해야 돼요. 지금 이 구멍에서 찬바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지금 지금 이렇게 암막으로 다 이렇게 막아놨어요. 이렇게 암막으로 다 막아놓는 게 중요해요. 여름에는 이렇게 이런 암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로 해가지고 철저하게 외부하고 막아줘야 돼요. 지금 앞 창문은 좀 제대로 못 막았는데 지금 옆에도 막았거든요. 이렇게 철저하게 막아줘야 돼요. 그 간혹 유튜브 보면은 뭐 큰 돔 텐트 안에서 이 조그만 에어컨을 뭐 테스트 한다고 하는데 효과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은 단열이 안 돼요. 단열. 그 텐트가 굉장히 얇잖아요. 그 태양광선이 바로 이렇게 직방으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내리쬐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가정용 에어컨을 틀어도 그거는 시원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텐트에서 그 틈새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캠핑용 에어컨 이런 거는 결국은 개인 에어컨처럼 낮에는 사용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이 토출구에서 나오는 바람을 나에게로 향하게 해줘야 돼요. 그래야 시원해요. 속도를 최대한으로. 아, 지금 이게 제일 센데요. 참고로 제 디스플레이가 불량이라서 처음에 샀던 디스플레이가 불량이라서 이제 새 에어컨으로 교체했습니다. 아, 우리 판매자님 아주 마인드가 훌륭하십니다. 새 에어컨으로 교체를 해줬습니다. 지금 요 안에 온도는 거의 35도였는데 후끈후끈해요. 근데 이제 지금은 이 바람을 나에게로, 그러니까 본인에게로, 그러니까 저에게로 향하게 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좀 크게 덥지는 않아요. 아마 이 바람 밖으로 벗어난 다음에 또 더울 거예요. 이렇게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 이런 360W 짜리 에어컨은 전체를 시원하게 가정집 에어컨처럼, 우리 집을 생각해 보세요. 콘크리트 두꺼운 벽, 그리고 이 단열이 잘 되어 있잖아요. 그 상태에서 쓰는 에어컨이에요. 그래서 이런 야외 직사광선이 내리쬐고 있는
상황에서 가정용 에어컨처럼 시원해질 거라고는 그럼 이제 큰 기대에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 에어컨은 이제 나에게로 바람이 향하게 가지고 해야지 그래도 그렇게 시원하게 사용할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